네, 라스트 찬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는 시장입니다.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우려감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지수도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영애 전문가의 추천 종목 마크로젠이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로 제시된 금액 살펴보시죠. 김영애 전문가의 마크로젠 살펴보시면 24,000원의 1차 목표가가 제시가 됐었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으로 24,300원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은 12%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왕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부자왕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 추천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난주에 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이 있고 나서 어제까지 좀 오르다가 12,860원 고점을 만들고 오늘은 조금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특별히 골랐던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동사의 업력이 좀 오래됐죠. 65년에 설립돼 있으니까 육해산 관련해서의 수출입 화물 항만 쪽 관련해서는 상당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 글로벌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외 법인도 많이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고수익성의 중량물 운송 사업 차별화 이런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한 20, 30톤 된다면 여기는 60톤 정도 되는 큰 중량물 쪽이니까 특화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른 것보다는 포인트가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제가 높게 봤다는 부분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 되면 회사로서는 자기네 회사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 알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자체는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에 보면 뭐5% 10% 안에서 매수 기회도 많이 주고 수익은 조금 좋습니다만은 정말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월봉 보시면 정말 편안한 그림이 나오고요. 고점에서 5만 원부터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원 위에서 안착을 시키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주봉에서 보면은 조금 더 편안한 것 같고 일봉에서 보면은 조금 올랐나 싶은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보면 한30% 이상은 메이저급에서 매수 추세가 만들기 때문에 개미들이 안착하기 좀 어렵거든요. 올랐다 하는 생각이 좀들 거예요. 적금 매수 관점에 동참하셔야 되고요. 저는 목표가 14,600원과 손절가 1,200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사주를 30억 규모를 또 매입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목표가까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덩치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세방은 한2,400억 정도 된다면, 오늘 종목은 제약주 중에서 4,000억 정도 되는 광동제약입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BL팜텍의 자회사 BL헬스케어를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틀 전에 정말 좋은 시세를 내줬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속에서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두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다들 아마 눈이 돌아가기는 제약, 바이오 신약 뭐 이런 줄기세포 신약 이런 쪽인데 동사는 이제 한방 제품이 전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뭐 쌍화탕 뭐 이런 쪽이죠. 예, 그리고 뭐 비타 500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건강 음료 전문과 전문의 약품이 주력인데 아마 브랜드 쪽 관련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삼다수 쪽이 있으니까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자세하게 소개시켜 줬는데요. 뭐니 해도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변화에 따른 사업 다각화가 안 되면 수익성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는 기존의 제품은 그대로 끌고 가고,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BL 팜텍과 BL 헬스케어에 한 300억 정도 지분을 투자했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또 신규 사업에 투자가 좀된것 같은데, 그 부분과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는 측면이기도 하고
지금 제약주가 대세긴 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가장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실적도 좋고 성장성과 사업 다우가 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해서 매집 최적기라고 봐서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뭐 추천한다 그래서 꼭 뭐 다음날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변동성 클 때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매집하기 딱 좋은 자리가 아닐까. 펀더멘탈과 수급이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쌍화탕 그리고 비타500으로도 참 유명한 종목입니다. 광동제약 들고 오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따르면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담아보면 좋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면 좋은지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기간까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이 광동제약 자체는 뭐, 최수부 회장의 그, 오래된, 그런 부분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와서 후세가 지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경영체제가. 그런 부분에 주가가 오랫동안 저평가받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다수 부분의 매출 비중이 안정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업자가 측면이 성공한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정말 편안할 겁니다. 7,590원이고요. 2014년에 보시면은 19,000원 고점 이후에 코로나 국면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저점을 두 번이나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돌아와서 이제 추봉과 일봉을 보면 아주 편안하게 매집 할 수 있다, 저점 매집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이제 10월달에 한번 매집이 들어갔다가 또 보리더밴드나 엠블러프 상단을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강한 시세 폭발이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국면 자체는 저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7,590원이잖아요. 저는 어제 7,700원 근처 밑으로만 떨어지면 산다 그랬으니까요. 일단 일봉에서는 여기 갭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잘 보시면 갭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요. 거래 실렸고 두 개의 음봉이 나왔잖아요. 통상적으로 음봉이 하나 정도 나오고 바로 장대양봉에 거쳐서 고점 돌파하는 모양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거래량이 좀 줄긴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종가 배팅도 좋고 내일 시가 배팅도 좋으니까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비중은 15% 20% 정도가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9,3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좋겠고 손절가는 6,800원이 딱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종가 배팅 아니면 내일의 시초가에 담아보시고요. 목표가로는 9,300원, 손절가로는 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12월 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타이틀로 신성 델타테크 600% 대박 신화를 들고 나왔다면 오늘은 11월의 특화 종목 대상 우선주가 목표가 100% 대적 정리이 됐기 때문에 10년 내 최고가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상이라는 종목은 음식료 관련해서 실적도 좋지만 정치 테마도 좀 관련돼서 저는 정치 테마로 드린 건 아닙니다만 대선이나 총선이 깔려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익 창출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수익 기념으로 오늘 방송할 텐데요. 4시 반에 할 예정이고요. 연말 연초에 강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라. 제가 작년에 2022년 말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TC스틸, T로보틱스가 다 작년 말에 준비돼서 1월부터 추천드렸었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줬는데요. 오늘 요 방송 끝나고 나서 4시 반에 참여하신다면 연말 연초에 강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퀀텀 첨프 특화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서 도움받아가지고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자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일정은 4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꺾여 있는데 선물 같은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두 가지의 공개 방송 일정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3시 40분에 김복만 전문가의 마감 브리핑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 김복만의 맥점 매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마감 브리핑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시에는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일정인데요. 내년에 주도 섹터와 핵심 종목 꼽아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챈스 시간이었습니다.